자동차 계기판의 속도, 여름철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전력량계는 물론 도시의 인구 증감률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를 나타내는 양상인 변화율, 즉 시간당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알아내는 도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수학에서 자릿수와 공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획기적인 숫자 0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짧은 시간의 변화, 간격을 더욱 미세하게 좁혀서 찰나의 시간 동안의 변화를 지칭하는 말을 우리는 순간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순간의 변화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단순한 하나의 기호로 표현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이 짝디 짧은 순간의 변화를 알아내는 일이 어째서 그렇게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여겨지는 걸까요? 단순히 짧은 시간 동안, 즉 순간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캐치해서 그걸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물론이죠.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우리 이 물질 문명의 대부분은 이 짧은 순간의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룩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발견이 얼마나 의미 있는 발견인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의 발견은 대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는지를 연구하려고 했던 수많은 과학자들의 업적과 노력에 의해서 발견되었답니다. 오늘은 바로 천체와 물체의 움직임에 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된 어떠한 학문에 관한 이야기, 메카닉스, 역학에 관한 역사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별들의 움직임에 관한 호기심, 즉 천체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7대 현인 중 한 사람이었던 자연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네 가지의 원소, 불, 물,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가지는 본성에 의해 모든 물질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흙과 물은 지구 중심을 향해 가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공기와 불은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성질을 그들이 창조되었을 당시부터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흙과 물로 이루어진 사물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자연스럽게 멈추는 이유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죠.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모든 만물은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설명하는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의 고대 그리스는 사유를 통해서 본질을 찾는, 다시 말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주의 진리를 습득하는 것만이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설을 세운다거나 실험을 한다는 어떤 행위적인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형태를 천안학문이라고 비하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즉 생각을 통해서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원소로 쪼개진 불완전한 지상의 물질과는 다르게 별들의 움직임과 태양, 달의 움직임 등 천상에서 움직이는 천체들을 구성하는 물질은 에이더, 에테르라는 신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체들은 완벽하면서 멈추지 않고 조화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관은 2세기경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리스와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하학적인 직관을 이용해 총 13권의 분량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통해 자신의 천문관을 설명한 책, 천문학 집대성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 아랍으로 수출, 번역되면서 당시 아랍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르마게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천문학 집대성은 당시까지 관측되고 있었던 그리스인들과 바빌로니아인들의 천문학 데이터를 수학과 기하학을 이용해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단점을 빼면 말이죠. 이렇게 천상의 운동이 완성되어 간다고 생각할 무렵 지상의 운동 역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11세기경 페르시아의 철학자 이븐 시나의 주장에 따르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물체를 떨어뜨린다,
즉 공기의 성질은 물체의 떨어짐에 도움을 준다고 여겼던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르게 오히려 공기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물체가 가지는 운동의 패기, 임페투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임페투스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14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 장 뷰리당은 물체의 양, 그리고 처음 속도에 따라 운동의 패기, 임페투스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포가 포탄을 발사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임페투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포가 발사된 순간 포의 임페투스는 중력의 방향과 진행 방향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 임페투스들은 시간에 따라 점점 변하게 되는데 중력 방향의 임페투스는 점점 중력 방향 쪽으로 커지게 되며 이동 방향의 임페투스는 공기의 방해, 즉 저항에 따라 점점 작아지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포물선의 궤적을 만들어준다고 설명했죠. 이를 바꿔 말하면 물체는 내재되어 있는 목적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임페투스, 즉 운동의 패기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이론을 이용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물체를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는 충격이라는 개념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물체의 목적과는 별개로 외부로부터의 충돌이 이 물체의 운동의 패기를 조절해준다고 설명하면 이 충격만큼 운동의 패기가 증가하게 되고 그 때문에 물체가 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 이 임페투스 이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모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학을 통해서 결국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17세기에 한 명의 철학자를 만나게 돼서 이 임페투스 이론마저도 수학적으로 정리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철학자가 바로 17세기를 대표하는 대표주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르네 데카르트, 그는 17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로서 그가 활동했던 17세기의 유럽은 마지막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오랜 전쟁을 통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허무감과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데카르트는 이러한 불확실스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극복하려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 즉 방법론적 회의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데카르트는 세상을 수학으로 표현할 때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이 임페투스 이론과 만나게 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낙하하는 물체가 얼만큼을 이동했는지에 관한 공식 S=1/2at2 라는 공식을 유도해내게 됩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떠한 알 수 없는 놀랍고도 완벽한 하나의 섭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섭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은 서로 맞물려서 얽혀서 움직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사고관을 우리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계관의 등장은 17세기 이후의 서양 사람들의 사고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진리로 알고 있던 종교의 찬란하던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진리와 이성의 후보로서 과학이라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던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데카르트가 수학적으로 유도해낸 자유낙하 공식을 빗면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술의 실험장치와 진자가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진동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만든 진자시계를 이용하여 데카르트가 사유를 통해 유도해낸 수학적 사실을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실험을 통해서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동일하게 유도해내게 됩니다. 또한 갈릴레오는 이 빗면 실험을 확장하여 처음 자리에 위치한 수레를 마주보는 빗면으로 진행하도록 놓게 되며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동일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하게 되며 이 빗면을 내리고 내려 결국에 바닥과 평평하도록 만들게 되며 동일한 높이까지 올라갈 방법이 없는 수레는 그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무한히 앞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관성사고 실험이며 이 사고 실험은 이후에 만나게 될 한 사람의 과학자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원리로 확장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물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 그 후보들을 따라가는 역사 이야기를 알아보면서 결국 물체는 임페투스라고 불리는 운동의 폐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 임페투스라고 하는 것이 물체를 움직이는 움직임의 근원이라며, 그래서 이 임페투스가 점점 소모되면서 물체를 움직이고, 그 임페투스가 결국 제로가 되었을 때 물체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이라면, 대체 저 하늘의 별들은 무한한 임페투스를 가져서 계속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임페투스랑 전혀 상관없이 저 하늘의 별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대체 별들은 왜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임페투스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변한다면, 대체 하늘의 별들 중에서 어떠한 별들은 제대로 순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가는 이러한 역행 운동을 하는 것이며, 이 역행 운동에 어떠한 힘이 작용했길래 그 별이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연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저 천상계에서 대체 무엇이 그러한 운동을 만들어주는 어떤 추진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저 하늘에 떠있는 저 달은 왜 중력의 영향을 받고도 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고전역학 파트 2에서는 바로 천문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줄로만 알았던 톨레마이오스의 역작인 알마게스트의 도전장을 내민 과학자 코페르니쿠스를 시작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을 이룩한 한 명의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후기였습니다. 과학후기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주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후기 채널은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직접적인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후원을 통해서 과학후기에 힘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목소리)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코끼리는 인간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몇 배 혹은 몇십 배 정도 낮다고 해요. 반대로 생쥐 있죠? 우리 생체 실험에 많이 쓰는 생쥐. 생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암에 쉽게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생쥐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킬로그램당 에너지의 양이 인간이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킬로그램당 에너지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체든지 간에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 그리고 배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스케일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그 스케일이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비례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엑스포넨셜하게, 즉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지수적으로 감소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분석법은 우리의 생명체라든지 혹은 도시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고 쇠퇴하고 이런 모든 사회 전반의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주춧돌로서 우리의 생태가 어떠한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는지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